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반응을 브릭스와 엘겐식의 유사 증상 상태에 나타난다고 할때 농도 변화가 가장 적은 것은 73페이지,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좀 전에 우리가 요 봤었던 요 그림이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7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유사 정상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밑에 줄 브릭과 헬데인의 식 73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효소의 농도가 충분히 낮기 때문에 DT분의 DES는 그 0에 가깝다. 그래서 무엇의 농도의 변화가 제일 적다? 효소 기질 반응복 효소와 반응물의 복합체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제일 적다가 정답이 될 수. 정답이겠습니다. 4번 정답이고, 52번 빠른 평형에 도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Vmax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 역시 마찬가지로 72페이지 그 위에 줄에 보시게 되면 식 3-8번 아래 줄에 이 경우 최대 정 반응 속도 Vmax는 효소가 더 첨가되며 변화하지만 기질의 첨가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효소의 농도에서 반응 속도가 영향을 받고 온도에서도 영향을 받고 활성제의 농도에서도 영향을 받는데 생성물의 농도라든지 기질의 농도에 의해서는 효소 Vmax의 영향, 최대 반응 속도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번 문제는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205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산소가 한 개, 제한 요인으로 사용이 되어질 때와 관련되어진 부분 205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식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205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게 되면 205페이지 제일 아래 만약에 산소 전달이 율속 단계라면 율속 단계라면 산소 섭취 속도랑 산소 전달 속도가 같다라는 거죠. 산소 섭취 속도는 산소 전달 속도와 같다. 즉,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OUR은 QO2 곱하기 X는 같다라는 거죠. OTR하고 KLA 곱하기 C 스타 빼기 CL은 OTR. 요 부분은 식 6-24번 식이고, 요 부분은 6-23번 식이죠.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X를 질문하는 것이고, 나와 있는 KLA 값 나와 있고, KLA는 15, H-1, 산소, 산소 포화 산소 농도가 7.3,
인계상 용존 산소량이 0.2 이죠. 그래서 요 오른쪽을 정리하게 되면 15 H-1분의 포화 산소 농도가 7.3 미리그램 퍼 리터 빼기 0.2 미리그램 퍼 리터 계산하게 되면 106 미리그램 퍼 리터 곱하기 H-1이 되어지겠죠. 왼쪽 편을 계산하게 되면 요 산소 OQ2가 QO2가 10mm 퍼 O가 아니라 O2인데 미스 프린트이네요. O2 퍼 그람 드라이 웨이트 퍼 H라고 나와 있는데 책에 보시게 되면 6-24분식 아래쪽에 보게 되면 QO2 비산소 소비 속도는 미리그램으로 나타나 있죠. 미리그램. 그래서 문제에 10mm O2 퍼 그람 퍼 H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미리그램 O2 그람 퍼 H로 바꿔야 되는데 요걸 계산해 보면 320mg 퍼 그람 H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X 곱하기 320mg 퍼 그람 퍼 H-1 존재하게 되면 H-1이 약분되어져서 떨어져 나가고 미리그램도 약분이 되어질 수 있죠. 미리그램도 약분이 되어지고 전체를 계산해 보면 X는 320분의 106 곱하기 106 그램 퍼 그램 퍼 리트 계산하게 되면 대략 한0.33 그램 퍼 리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1번 계산해 보시면 뭐 소수점까지 하게 되면 106.5 106.5로 계산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번 문제. 고상 발효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건 액체 배양이 아니라 고상 발효를 수행했을 때 장점 345페이지. 3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보시면 고상 발효의 장점, 솔리드 스테이트 포멘테이션, SSF 옆에 낮은 수분 함량 또는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고체 기질의 발효. 그 달라 한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사산 곰팡이 발효에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고민세 달라 첫 번째 장점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장점으로는 1번 동그라미 발효 반죽이나 반응기에 작은 부피에서 오는 시설비와 운전비의 절감 장점이고 2번 동그라미 낮은 수분 함량으로 인한 낮은 오염 가능성이고 3번 동그라미 생성물의 분리 용해 3번 동그라미이고, 4번 동그라미 에너지 효율성, 5번 동그라미 생성물 형성에 중요한 충분히 분화된 구조로서의 성장 가능성,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부족한 교반 특성으로 인하여 배지가 불균일하거나
또는 옆에 발열 반죽 내에 제어 문제, pH, DO, 온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게 되면 문제를 다시 읽어 보게 되면 생성물의 분리가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죠. 생성물의 분리가 액상 발효에 비해서 용이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균일하고 작은 구멍이 있는 균일하고 작은 구멍이 있는 막이 구멍보다 큰 반지름을 가진 입자를 통과시키지 않는 효과, 이런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체질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질 효과. 체질 효과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401페이지. 그 음식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체 알죠? 체. 그 체, 체질. 체를 이렇게 톡톡톡 긁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체질 효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체의 멸균 관련되어진 부분 401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401페이지. 400페이지 기체의 멸균. 기체의 멸균 401페이지 보게 되면 심층 여과기 또는 표면 여과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심층 여과기 는 옆에 이고 밑에 줄 이전에는 유리솜을 이용한 심층 여과기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요즘은 표면 여과기 중에 하나인 막 카트리지 여과기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 고 밑에 줄에 괄호합시다. 유리솜 여과기, 글래스울 여과기. 고 밑에 달라. 괄호합시다. 유리솜을 이용한 심층 여과기. 괄호에 두시고 고 밑에 달락 첫 번째 줄 괄호 합시다. 표면 여과기 막 카트리지를 활용한 표면 여과기 입자 제거의 다른 기작인 체질 효과. 체질 효과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체질 효과는 그 밑에 줄 균일하게 작은 구멍을 갖는 막은 구멍보다 큰 반지름의 입자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즉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체질 효과는 그 답이며 답은 표면 여과기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56번 문제. 생물 반응기에서 산소 농도 측정 시 산소 농도 응답 시간에 문제가 될수 있다. 측정하려는 KLA와 전극 응답에 대한 큰 오차 없이 재생할 수 있는 경우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도록 아니면 답을 외워서 1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출 문제 중에서 처음 본 문제라서 충분히 틀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7번 효소 고종화에 이용하는 담채 재질 중 고종화 형태가 서로 다른 것은 57번 문제는 95페이지 효소 고정화 조금 전에 다녀왔었던 효소 고정화 부분을 가보게 되면 효소 고정화는 크게 두 가지 가두기 기법이 존재하고 가두기 기법이 존재하고 표면 고정화 기법 크게 두 가지 가두기와 표면 고정화 기법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가두기에 사용이 되어지는 고정화 재질로는 담채 캐리어의 종류로는 59페이지 가두기 되어져 있는 두 번째 달락 효소 고정화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격자료는 고 밑에 줄 고분자 물질과 크게 고분자 물질과 고 아래쪽에 고체 격자가 존재하는데 고분자 물질로는 고 위에 줄 칼슘 알지네이트, 아가, 카파카라기닌,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콜라겐과 같은 고분자 물질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고체 격자로는, 고체 격자로는 곡 페이지 부분에 활성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활성탄은 X 처리해 두도록 합시다. X 처리. 고분자 격자로는 다공성 요업 재료, 그리고 규조토와 같은 녀석들을, 재료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표면 고정하는 크게 흡착과 공유 결합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흡착에 사용이 되어지는, 다시 표면 고정하는 흡착과 공유 결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흡착에 사용되어지는 캐리어의 종류로는 무기 재료, 무기 성분들과 유기 재료, 그리고 이온 교환 수지, 96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괄호에 두도록 합시다. 효소 흡착에 사용되는 지지물질, 그 밑에 무기재료, 괄호줄 유기재료, 괄호줄 이온교환수지가 나오죠. 무기재료의 종류로는 알루미나 실리카, 다공성 유리, 세라믹 규조토, 점토, 벤토나이트와 같은 무기재료, 유기재료에는 셀룰로스, 전분, 그리고 활성탄이 여기에 들어가죠. 활성탄이. 그리고 이온교환수지로는 엠버나이트, 세파덱스, 다우엑스와 같은 녀석들이 이온교환수지, 알지네이트는 조금 전에 가두기 공법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활성탄이죠. 액티베이티브 카보닉. 활성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표면 고정화, 셀룰로스, 세파덱스 모두 다 표면 고정화에 사용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칼슘 알지네이트가 서로 다른 요 보기에 나와 있는 녀석들 중에서 다른 곳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58번 문제. 대규모화 할때 높이에 대한 지름의 비가 일정하다면 부피에 대한 면적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대규모화, 실험실 규모가 아니라 산업적으로 하려면 대규모화 하여야 되는데, 요때 어떤 요소들을 일정하게 되어져야 되는지 37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372페이지 보시게 되면 10-1-6번 대규모화에 대한 조건 두 번째 달라,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일반적으로 곰팡이나 미생물 배양을 위한 생물 반응기는 높이 및 지름비를 2 또는 3으로 유지한다. 그 끝에 높이 대 지름을 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는 대규모화하는 동안 급격하게 감소한다.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1번 감소한다가 되겠습니다. 59번 생물공정,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4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게 되면 용존산소, 203페이지에서부터 나오네요. 203페이지 용존산소부터 보도록, 203페이지 용존산소 옆에 비오라고 이야기하죠. 호기성 발효에 있어서 중요한 기질로, 산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제한 기질이 되어질 수 있다. 높은 세포 농도에서는 산소 소모 속도가 공급 속도를 초과할 수도 있으며 산소 부족이 야기되어진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존산소가
제한 기질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화살표하셔가지고 높은 압력 하에서 운전할 수 있다. 운전하는 것이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제한 기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 하에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20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6페이지 두 번째 볼드체 산소 환원전이 그 위에 보게 되면 산소 부하 공기 산소 환원전이 위에 줄 글자로는 6-26번식 아래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산소 부하 공기를 쓰거나 높은 압력 하에서 운전한다. 그 내용이 206페이지에도 나오네요. 2에서 3 ATM 상기압에서 산소 환원전이 봅시다. 아래쪽에 발효 배지의 산소 환원전이는 질소를 통과시키거나 시스테인 HCl 또는 Na2S와 같은 환원제를 가함으로써 낮출 수 있다. 질소 또는 다른 것들을 통과시켜서 산화하는 전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낮출 수 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6-28번식 밑에 발효 배지의 이온 세기는 특정 영양소의 세포 내 외로의 전달, 세포의 대사 기능, 그리고 산소와 같은 특정 영양소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206페이지에 이야기가 나오고, 아황산염법에 대한 비례한다. 요 이야기는 368페이지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나중에 또 우리가 그 페이지를 갈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60번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화, 효소 고정화와 관련이 되어진 그림이고, 효소 고정화는 99페이지 부분에 관련이 되어져 있고, 잠시만요. 99페이지. 효소 고정화를 하게 되면 확산 제한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확산 제한 식그 3-58번식을 보시면 확산 제한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확산 제한 고정화 담체 안쪽에 효소가 존재한다라면 바깥쪽에 존재하는 기질들이 바깥쪽에 기질들이 이 효소가 존재하는 안쪽까지, 캐리어의 안쪽까지 확산되어지는데, 요게 어렵더라. 그래서 요 확산 제한과 관련되어진 식을, 비율을 댐켈러 개수다라고 이야기하고, 댐켈러 개수는 확산 속도분의 반응 속도, 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58번식. 그런데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액상,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기질의 농도는 서로 일정하죠. 이렇게. 일정한데 경막을 통과해가지고 효소까지 가는데 기질의 농도가 감소되어지는 거니까 기질의 농도가 액상에 비해서 감소가 되어지는 거니까 확산 저항이 존재하는 거죠. 같은 농도가 아니라 경막에 의해서 경막이 외부 물질 전달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하여서 확산 저항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효소 반응 속도 또한 제한이 받아졌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차이가. 나 그림에서는 기질 농도가 조금 남아있는데 반해서 가 효소 같은 경우는 기질이, 외부에 존재하는 기질이 모두 다 소비가 되어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기질이 없어진 거겠죠? 그래서 가는 나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확산 속도보다 빠르다라고 해야겠죠?
빠르기 때문에 그 기질이 남아있지 않고 모두가 다 소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답은 3번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